페파 젠팩업을 해야겠군요. 그죠? 아, 심볼 다 갈았는데. 한, 1792 이게? 1렙이어가지고, 다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. 아, 쓸심도 코어칸에 집어넣어야 되네. 그죠? 오케이, 오케이. 코인숍에 있는 경험치 코어젝스톤. 아, 제가 드랍률 이런 거라도 있으면은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드랍 자체도 없어가지고, 쓰기가 좀 그래. 아, 이거 베리어도 괜히 강화 했나봐. 그치? 베리어도 좀 괜히 강화. 아, 젬스톤이 여기서 나갈 줄 몰랐는데. 많이 해야겠는데? 2000개로 턱도 없잖아. 아, 100개 더 까? 바라는 대로. 저야 부색 부가적인 것까지 마스터해가지고. 잘못 누르는 순간 고통받을지어다. 이거 뭐야? 어? 이불부 임팩트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이거 바뀌었죠? 임팩트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? 보라색깔이었는데? 아, 이것도 보라색이긴 한데 이거 아니었는데? 바뀌었는데? 임팩트가? 그죠? 아, 그렇지 그렇지.
와, 턱도 없어. 아, 진짜 500개 까야 되나 보다. 이제 쉽사리겠네. 아, 한 500개 까야겠는데? 아니, 나 열심히 모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네. 나 구원만 하면 끝나는데, 이제. 이왕 하는 거 25렙 찍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차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. 아, 얘도 그거 쓰고 싶은데 나왔나? 끊임없는 공격. 어구마. 굳이 룬의 경험까지 그렇게 쓰고 싶지도 않고. 끊임없는 공격 쓰고 싶다. 아,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많이 부족해 보이는군. 한 50개만 까면 될것 같은데? 나머지 5차코 남은 걸로 강화를 할지 버릴지를 좀 선택해 봐야겠네. 그게 중요하겠다, 그죠? 끊임없는 공격. 안 넣고. 버리고 버리고 일단은 만들어봐. 생각을 해보자. 나머지를 굳이 강화할 필요가 있나? 23? 그 다음에 경험의 코어 점수는 사가지고 이거 살걸. 1000개면 얼마야? 좋은 거 아니야? 20개면? 아니, 이거 살 바에는, 아, 이거 썼지. 가자. 20개, 1000개 줘. 아, 어차피 딱히 뭐 살만한 것도 없는데.
이거 봐, 이거 써. 아깝다. 아니, 하나에 2000포인트로 1억 얻는 거 아니야? 그지? 괜찮네. 아,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. 순서가 잘못됐어. 몇 개 필요하죠? 두 개 만들면은 두 개면 맞찍을 것 같은데? 하나? 하나 140? 갈고 갈고 140 140 나온 김에 강화해주면서 이거 버리고 아 이것도 잘 못 쓰던데 해주고 이거 갈고 그럼 된 건가? 갈고 됐네? 아니 이거는 난 못하러 강화했냐? 쓰지도 않던데 됐죠? 25레벨 끝 어우 위치? 강화에 넣어줘야 되니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갈까? 설치 마스터를 해가지고 경험치 35에 드럼률 35%를 올렸군요. 하하. 하하. 끝. 몇 분이야? 4분 정도? 270초? 오케이. 끝났군요. 설치 강화 해보았습니다. 한 300개 쓴 건가? 좀 된 것 같아. 잘 모르겠다. 봐야 할 것 같아.